자, 한번 볼게. 자,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밑줄 친게 있어. 그럼 이 밑줄 친 게, 이 글에서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묻는 문제야. 이런 거를 이제 지칭추론, 이렇게 만들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leave는 떠나다도 되지만은, 두어라 이래도 돼. 뭐를 어떻게 두어라는데? 그런 활동들은 누구에게 두어라? 다른 나머지 양들에게 두어라 그랬어.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너는 네 일을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라. 다른 양들에게 맡겨라. 이런 뜻이야. 자, 그게 이제 이글 속에서 무슨 말인지를 찾아내라 하는 거야. 선택지도 어렵지. 자, 우선은 이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 자, 구직이야. 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라? 적극적으로 찾아라는 말이야. 자, 네가 찾을 때 너는 이렇게 막 검색을 한다. 브라우저는 인터넷 이러지. 막 이리저리 찾아봐냐. 그냥 본다.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거, 그냥 보는 거는 뭐가 아니냐면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목적지에 도달. 네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진지하다면, 진지하다면, 너는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이 어떤 글을 쓸 적에 해야 된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직접적으로 해라. 집중을 해라. 현명해라. 필요할 때마다 현명해라 하는 거야.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보자. 자, 시윤아, 지금까지 얘기하는 무슨 내용이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계속 정리를 하면서 필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자, 현재. 무슨 내용이야? 똑같고 똑같아. 예린, 무슨 내용이야? 그렇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라. 이런 내용인 거야. 여기 또 must 있으니까 건너뛰고, 너는 해야 된다는데, 뭐가 되니까 이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때야. 원래 소때 같은 데 쓰는 건데, 나머지 때,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때 이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남들처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이지. 이게 이제 proactive야. 적극적이냐. 이 동명사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져다 줄 거다. 너에게 결과를 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대충 알겠지? 그런 활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겠어? 하지 말아야 될 활동이겠어? 그렇지. 이렇게 그냥 대충 검색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은 나머지한테 맡겨라. 했어. 자, 그럼 답이 뭘까? 자, 10초 정도 생각해서, 1, 20초 생각해서 한번 찍어봐.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은 남들이나 하라고 맡겨둬라. 이런 뜻이지. 자, 이따가 몇 개가 맞는지 나한테 총 개수를 말해줘봐. 자, 3초 전. 오케이. 자, 뭐겠어? 자, 뭐겠어? 만찬 뭐 했냐? 5번. 5번 했고, 신이 뭐 했냐? 그래, 그러니까. 4번 했고. 몇 번이다? 5번이다, 그지? 여기 보니까 이게 적극적이잖아.
더 적극적이어라 이랬잖아. 스탠드아웃이 눈에 띄다야. 잡시커. 지금 일자리 구하는 거 얘기잖아. 그래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눈이 띄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저게 답입니다. 자, 저렇게 고르면 되고. 자, 26번으로 간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면 뭔가 봐봐. 어? 다시 뭐? 어, 글래스. 또? 스트레스. 잘 봤어. 이건 스트레스 얘기인 거야. 많이 띄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가 이 글의 핵심어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글 정리하면 되지. 자, 여기부터 보니까 이렇게 됐죠. 강력한 사인이다. 뭐 할 때라는? 이건 뭐뭐 할 때? 이러지. 잔을 어떻게 하래? 내려놓을 때다. 잔을 내려놓을 때다. 도저히 모르겠지, 그지? 이제 글을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잔이 무슨 잔일까 하는 거지. 뭐 술을 끊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뭐 무거워서 들고 있지 말란 얘기인지 보자고. 자, 심리학 교수가 물잔을 들어 올렸어. Why 라인지는 뭐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물었어. 자, 얼마나 무겁냐, 이 물 한 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러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 그래서 대답했어. 절대적인 이 잔의 무게는, 절대 무게는 중요하다니까 중요하지 않다. 자, 이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대적인 무게는 있지. 안 중요하다. 그럼 뭐에 달려있느냐? 이건 뭐에 달려있다는지.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오래 잡고 있으려면 오래 잡고 있을수록 어떻게 해서 무게가? 무거워지겠지. 그러면 잔을 내려놓는다? 의미는 뭔지 알겠지? 뭘 내려놓는 거야? 무게, 고통, 힘든 걸 내려놓는 거잖아. 대충 그 정도. 자,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로 가볼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뭐 할수록 뭐 하다야? 더 오래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을수록 더 무겁게 나에게 느껴진다. 이제 스트레스로 가는 거야. 네 스트레스는 이 물잔과 같으냐? 같다. 네가 그 무게를,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여전히 느끼고 있으면 그거는 강력한 사인이다. 얘는 언제부터 들고 있던 거야? 그 스트레스를. 어제부터. 그러면 이제 그 잔을 내려놓을 때다. 자,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즉? 그렇지. 그럼 이것도 잔을 내려놓는다는 건 스트레스 내려놓는 거잖아. 답을 찾아보자. 20초. 답은 보겠다? 현지 이름? 3번이겠지? 이게 놔주다야. 스트레스를 마음에서 놔줘라. 자, 둘 다 맞췄다, 그지? 자, 27번을 읽어볼게. 줄이 어딨지? 아, 여기 있네. 고객을 어찌해라? 파이어가 뭐지?
불을 쏟아 이런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을 해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고객을 해고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고객은 항상 옳은가?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서서히 써나가겠지. 자, 고객이 깨진 제품을 돌려줬어. 부서진 거. 누구에게? 유명한 회사에게. 자, 이거 부서졌어요. 그 회사는 거의 항상 제공을 해주네. 리플레이스먼트, 교체. 교체품을. 왜? 유지하기 위해서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맨 앞에 스틸을 쓰면 하지만으로 해야 돼. 자, 하지만 이럴 때도 있다. 때도 있다. 네가 have to나 have got to나 다 해야 한다야. 이렇게 말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 보증 기간을 설명하는 거지. 아, 보증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대. 그 회사에 보증 담당 전문가가 노라고 말할 때도 있다고 설명을 한다는 거지. 자, 밑에 노란색 부분 봐볼게. 얘가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게 해결하다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그리고 깨달았어. 뭐라고? 아, 그 고객은 만족한대 못한대. 디스가 붙었으니까 못하는 거야. 아, 결국에는 만족을 못하겠구나. No matter what, 뭘 하든지 간에 만족을 못하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녀라는 것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고객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안 되겠다. 이럴 때 그녀는 관심을 return, 돌렸다. 어디로? 그냥 나머지 고객들, 나머지 고객들에게 돌렸다는 거야. 그 진상 손님이 아니라. 그것이 뭐다?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렇게 써. 자, 만찬. 어떤 내용이고? 모른다고 말해. 시은, 무슨 내용? 몰라요. 지은, 무슨 내용? 진상한테 관심 주세요. 조금 더 보충해서. 보충해서요? 어. 무리한 일부러. 현지? 모르겠어요. 예? 고객 응대를 하는 방법? 자, 진상, 고객 응대를 하는 방법인 거지. 너무 고객 서비,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지만, 이런 진상 고객, 아무리 별거 다 해줘도 어쨌든 뭐 만족 못하는 고객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진상 손님은 어떻게 해라?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해고하고 차라리 나머지 손님들에게 신경 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 그 진상 손님을 잘라버리는 거지. 자, 답을 찾아볼까? 만찬 답은? 시은, 답은? 지은, 답은? 2번. 현지, 답은? 예림, 답은? 자, 3번이지. 이게 거부하다고. 이건 그 진상 손님을 잘라버리라는 거니까 고객의 요구를, 어떤 요구겠어? 합리적인 요구야? 불합리한 요구야?
불합리한. 그래서 이게 뭐야? 저기 이성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해라. 이런 말이잖아. 이렇게 2번이 많이 나왔는데 2번은 이거는 삭제하다는데 뭘 삭제? 고객의 구매 기록을 삭제하라잖아. 아니지? 그럼 고객을 삭제하면 되지만 기록을 삭제하는 얘기 아니지. 자, 마지막 28번 하나 더. 자, 보다시피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자, 읽어가는 동안 이게 전체가 무슨 내용이지? 이거를 계속 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쓰고 생각하고 적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내용이 하면은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 한글로 다 설명했는데. 자, 어딨어? 여기 있네. 도전하다야. 이 신성한 소에 도전하다. 이 신성한 것에 도전하다. 이런 말이야. 도전하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든 아니면 바위로 계란 치기든 간에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도전한다. 이런 말이지. 자, 한계를 넘다. 자, 어떤 내용에서 나왔나 보자. 자, 우리 언어는 밝혀주는데 도움을 준대. 밝혀준대. 우리의 깊은 이게 뭐냐면 가정이나 추측이야. 자, 뭔 말인지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보고. 자, 이 프레이즈가 어구야. 말. 이 어구 말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랬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를 밝혀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자, 우리가 성취하다야. 성취했을 때 뭔가 우리는 테이크 뭐 하면은 얼마큼이 걸리다야. 피, 땀, 눈물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 땀, 눈물. 즉 엄청 개고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많이. 그래서 achievement, 성취는 힘들게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대. 자, 여기까지 현지 정리해보자. 예림 정리? 완전 정리? 지은 정리? 지은 정리? 어? 그렇지, 그런 내용이지. 어, 뭐 다른 사람들은 뭐야? 자, 다시 우리 언어는 우리의 어떤 가정, 생각, 추측 이런 거를 밝혀주는데 이런 말을 생각해봐라 했어.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피땀 눈물이 들었다라고 말한다. 즉, 성취는 되게 힘들게 얻는 거라고 말한다 이랬어. 자, 다시 현지 정리하면 이름 성취는 되게 힘든 거라 말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고 보자. 밑에 우리는 이게 추천한다 이런 말이야. 아주 힘든 하루의 일을 이렇게 힘들게 일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쉽게 얻은 돈이지. 그러니까 쉬운 돈을 말할 때는 우리는 의미한다. 쉬운 돈 이렇게 말할 때는 의미한다. 그것은 obtained, 얻다야. 얻었구나.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means는 수단이야. 그래서 불법이나 의심스러운 수단으로 얻었구나 이렇게 말한다. 힘들게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쉬운 돈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불법 수단이나 의심스러운 수단으로 돈 벌었구나 라고 우리는 무시한다 이런 뜻이야. 또 우리는 이런 말을 쓴대. 그건 쉽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말이야 쉽지 이렇게 말한대.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invalidate가 뭐랄까 무시하다라고 그럴까? 틀렸다고 입증하다 무시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을 틀렸다고 입증하거나 무시할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받아들인대. accept, 받아들인대. 뭘 받아들이냐면 옳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inevitably, 필수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자. 맞아? 맞나요? 시은? 쉽게 얻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얻으니까 불법이나 그런 걸 열심히 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 안나? 옳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한다? 힘들게 얻은 거라. 쉽게 얻은 돈은 이런 의심스럽고 불법이라고 막 무시하고, 진짜 어려운 것이, 어렵게 얻은 것만이 정답이다, 옳은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언어에는 그런 어떤 가정, 추측, 내용들이 좀 드러난다 이런 말이야, 우리 말 속에는. 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은, 즉 힘들게 얻은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받지 않는다. 이게 거의 뭐 하지 않는다지? 이런 말은 진짜 그런지 의심받지 않는다. 아, 쉽게 돈 버는 게 더 좋지. 어렵게 벌어서 뭐야. 절대 거의 의심을 안 받는다. 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까 했어. 무슨 일이 생길까, 발생할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성한 소에 도전한다면. 여기서 이러한 신성한 소는 뭐야? 이러한 신성한 거는 뭐야? 전체 내용이니까 뭐겠어? 힘든 것만이 정답이다, 옳은 방법이다. 이거에 도전을 내밀면, 쉽게 하는 게 있다면 쉽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것만이 정답인가라고 그런 생각에 도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 하나의 표현이야. 신성한 소, 소.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지.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뭐 인도의 소가 되게 신성해? 우리가 발로 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따위 소가 냄새나고 눈곱 끼는 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인도에서 감히 그럴 순 없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생각이란 뜻이지. 힘든 것만이 정답이야. 그거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생각 도전해 본 사람 없는 거니. 자, 정답은? 시은, 몇 번? 지은, 몇 번? 2번. 현지? 이름? 맞아? 1번? 정답은 3번이야. 자, 단어가 좀 어렵지. 의심을 해본다 이 말이야. 어떤 믿음이겠어? 여기 어떤 말이 와야 되겠어? 어떤 믿음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도전하는 거야. 힘든 일만이 진짜 가치 있다는 생각. 힘든 것만 가치 있다는. 이게 단단하냐? 단단한 이런 생각, 믿음에 의심을, 신념에 의심을 하는 거. 그게 답이겠지. 자, 이렇게 네 개 봤어.